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유튜브 아니고 오늘은 인스타로 한번 라방을 켜봤어요. 지난번에 유튜브로 라방을 켰는데 중간에 카메라가 꺼지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이게 조금 라방도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스타가 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착시 효과일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는 제 얼굴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스타는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게 얼굴이 나오니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좀더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선명하게 잘 들린다. 좋습니다. 제가 인스타 라방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데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 페어런츠, 헬로 페어런츠 라방을 하고 그치, 인스타, 내가 초창기에 라방은 인스타로 했었지. 인스타로 소통하는 거는 또 유튜브랑 다른 의미가 있죠. 다른 느낌이에요. 유튜브 라방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낭독스쿨 관련된 라방, 그리고 영어 공부법에 관련된 라방을 하다 보면, 현서 쌤이랑 같이 하다 보면 더 책임감이 느껴져서 PPT 준비하고 반 강의식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심지어 엄마 표 영어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PPT 딱 준비하고 각 잡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런 라방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뭐 그런 라방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마음껏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스타 라방을 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던 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볼 수 있는 좀더 편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새벽다 인스타 라방 오랜만이다. 네, 깜짝 이벤트. 아, 제가 월요일이나 월화수는 보통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 날에는 가능한 라방을 켜서 소통을 하자. 그런 결심에 이렇게 라방을 켜봤어요. 인스타 라방은 진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죠. 저는 이거 여러분들 댓글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옆집 언니가 동네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어서, 약간, 그 인스타 라방은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오늘 아까 고학년 방에 시간 되면은 오라고 우리 달고 고학년 방에 문자를 남기긴 했는데 그 고학년 방에서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희 달바고치가 원래 500명 생존자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은 무슨 방이냐면 우선 새벽다 책방에서 새벽달 엄마표 영어 강의를 4주짜리 강의를 듣고 그리고 밴드에 가입해서 날마다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거뭐 영어 그 영상물 보여주는 거 아이들 관찰 일지 쓴 거, 마주 이야기 포함해서, 그걸 이제 매일 인증을 하는 거예요, 밴드에서. 그렇게 세 가지 인증을 날마다 하는 훈련을 밴드에서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매달 말에 한달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모여있는 방이 우리 달구 500명 방이에요. 근데 지금 달구가 원래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그 밴드에 있는 달구들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생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단톡방에 있는 건데, 우리 500명 단톡방에 고학년이나 중학생 엄마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이 있는 방에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딸이 뭐 오늘도 펑펑 울고 어제도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해맑은 꿈을 안고 애잘 키우면 잘 크겠지. 이런 꿈을 안고 있는 4살짜리 5살짜리 엄마한테 초등학교 5학년 그 사춘기 아들의 어떤 행패? 막 이런 걸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학년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는데, 고학년 방에서 그 지금 102명, 100명 정도가 모여서 인증을 하는데, 저는 그 인증을 보면서 되게 많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멋있게 크고 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한 2, 3년 동안 한 번도 표현을 못하고 산 거잖아요. 우리 달구 고학년 엄마들이, 중학생 엄마들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짠하다? 마음이 좀 찡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차에 오늘 한 친구가 고학년반 덕분에 꾸준히 청동 인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를 쳐다도 안 봤는데 관찰을 하게 됐다. 이제 고학년이라서 밑에 저 꼬맹이들만 챙겼지. 고학년은 챙긴 적이 없고 눈길도 잘안 줬던 것 같은데 이 인증을 하려면은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변하고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도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동생들만 챙기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급 관심을 돌리면서 이렇게 막 청독하는 것도 찍어주고 뭐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고 나서 뒤에 땀나는 것도 멋있다고 찍어주고 이러니까 애들도 그 관심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작 만들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방에서는 아무 인증이나 해도 돼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독하는 거 인증해도 되고 영상물 보는 거 인증해도 되고 뭐 아이가 글쓴뭐 소설의 일부를 인증해도 되고 그리고 뭐 피아노 치는 모습 인증해도 되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모습 인증해도 되고 그래서 고학년 어머님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하다. 고학년 엄마들 진짜 많은 걸 느끼면서 살죠.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아하더라. 그래서 저도 사실 강연 다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선 10살까지 애들 정성 다해서 키우고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제 엄마가 너무 관심 가지면은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으니까 그때부터 관심 끊고 엄마 취미 활동해라. 운동하고 뭐 그림을 그리시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러 다니시던가, 뭐, 전시회를 다니시던가, 엄마 취미 활동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관심을 그렇게 뚝 끊으면,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고학년 아이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이 마음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될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리버드 데이비드님, 최유진맘님, 달구방도 너무 부러운데, 낭독스쿨 인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낭독스쿨 너무 고마워요. 뭐, 달마고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변화를 만드는 건, 저도 아니고, 현서쌤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만든 건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엄마들이 이렇게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알려줘. 그래서 그건 정말 잘한 일 같다. 유리알님도 인증하면서 중3 첫째랑 조금씩 더 친밀해지는 느낌이다. 맞아요, 맞아요. 연수님, 달마고치는 결혼 안한 미스가 해도 될것 같다. 아침 인증부터 정말 결혼 안한내 동생도 이 책방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레이스님, 선생님이 다녀가 주시는 눈길에도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고마워요. 스토리명님, 저희 둘째 중학교 1학년 2학기인데 고학년 반 개설하기 너무 시의적절하다. 고민거리 적어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위로했던 일이 내일이 되어서 나누었던 지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고학년 방 만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도 중학교 3학년도 엄마가 관심을 끊었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사실 관심을 끊은 게 아니라 우리는 무서워서 말을 안 거는 겁니다. 우리 무서워서 말을 안 거는 건데 이 친구들은 엄마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밑에 동생들만 챙기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CKYS님 지금 강의 듣는 중이에요? 강의 다 듣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 우선 수강 신청을 하면 그냥 밴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 로그인된 상태잖아요. 새벽달 책방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강의실 들어오시면 그 밴드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맞아요, 보영님. 내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위로가 된다. 사춘기 아이 무서워서 말을 안 걸었는데 관심을 바라고 있다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중3 남아있는데 아직도 안 와달라고 하고 귀찮아하면 서운해요. 저는 어제 인스타에서 보고, 제가 해보려고 무턱대고 이태영 신청했는데, 낭독 인증은 어떻게 하고 톡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그 단톡방도 역시 그 지금 입티영 신청하신 분 새벽달 책방 로그인하시면은 강의실이 있잖아요. 그 입티영 강의실 거기 보면은 단톡방 링크랑 비밀번호 있어요. 바로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보영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춘기 애가 무서워서 방문 닫고 들어가면 관심을 끄는 척, 관심을 끊는 엄마는 없죠. 근데 이제 말을 안 걸고 이렇게 조심할 뿐인데 자기한테 관심 끊었다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냐고 막 나가라 그러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춘기가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서 엄마가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취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못해 뭐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든가 그러면은 내 주의를 좀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아이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확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엄숑님 오셨네? 사춘기 시기는 모순입니다.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사춘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사실 사춘기에 대해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들이 엄마와 아빠의 허점, 뭐 그런 구멍 이거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 그런데도 나한테 맨날 세상 모든 거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명령하고 강요하고 막 이런 게 되게 권위적인 모습이 되게 짜증이 나서 더 짜증을 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춘기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없었다면, 엄마 아빠가 되게 리즈너블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 바로, 그 엄마가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게 우선이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도 너무 완벽해. 너무 따뜻해. 그리고 아이 항상 마음 먼저 챙겨주고 막 이렇긴 한데, 그래도 난리가 나는 경우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생의 본분이 공부잖아요, 공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조금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에서 항상 공부로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아이들한테 인정받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짜증날 일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안 풀리면 그 학업 스트레스가 요즘 애들은 우리 시대 때 느꼈던 학업 스트레스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더막 폭발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잘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이 너무 재밌어. 막 새로운 걸 맨날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 이러면 사실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춘기 없이 지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질상 친구나 이렇게 누 관계에 좌지우지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몰입할 거 몰입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게다가 학교 공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말하는 공부란 건 시험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학교 수업이 재밌었다고. 세계사 수업이 재밌었고 중국사 수업이 재밌었고 뭐 그런 거 국어 수업이 재밌었고 뭐 이런 거 영어 수업 재밌었고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안 쌓이거든요. 그러면 사춘기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없었는데 대학교 때 사춘기를 심하게 알았어요. 그때 엄마랑 엄청 싸웠죠.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엄마를 막 공격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지나간다 하면 학업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 축이 하나는 학업 성적이고 또 하나는 친구 관계잖아요. 거기다 이제 운이 나쁘면 선생님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친구와의 관계 더군다나 기질상 저처럼 이제 친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더 땡큐 뭐 복잡할 거 없으니까 감정싸움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사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데 친구가 전부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마음 맞는 친구가 딱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내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런데 마음 맞는 친구가 단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집에 왔을 때그 친구가 내 엄마면 걔는 뭐 100명 친구도 안 부럽지. 초이님도 20살 넘어서 사춘기 왔어요? 유리알님은 저는 제가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서 지금 저희 아이들 보면 비교도 안 된다. 오, 그것도 좋다. 내가 겪은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사춘기가 제 시기에 오는 것도 축복이라죠. 아니야, 난 대학 가서 사춘기 온게 천만다행이야. 나 고등학교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이고, 파즈티브님은 지금 왔어요. 마흔 넘어서 사춘기가. 지금 잘 헤쳐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어제 줌 라이브를 원래 저희가 줌 클리닉이나 줌 소감 발표 같은 걸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이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는 조금 많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이번 학기 내가 그 낭독스쿨 어떤 식으로, 입트형, 귀트형 낭독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신의 공부 결심, 공부 방법, 이런 걸 이제 서로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인데, 굉장히 엄마가 뭘 시키면 성실하게 해주는 그런 착한 아들이에요. 맞아들이고. 근데 그 친구가 몇번 이제 슬럼프를 거쳐서 지금 한창 사춘기를 엄마가 아이랑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고 이제 나자빠지니까 엄마가 SOS를 친 거죠. 저희 중클리닉에 아이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저희랑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아이가 그 영어 낭독하는 걸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낭독 스쿨을 하면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특히 영어 학원, 근데 병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애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영어 학원에서 수업 듣고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피곤하고, 타임 컨슈밍 하는 거고, 그런데다가 학원 숙제까지 다 했죠. 이제 좀 쉴까 했더니 갑자기 낭독하라고, 교재 가져가서 낭독을 하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애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이건 초등학교 6학년이건 내가 너무 억울해. 내 삶이 너무 억울해. 난뭐 숙제하는 기계야? 난뭐 공부하는 기계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어떤 것도 아이한테 축적되지 않아요. 배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풀거리가 있어야 되고, 풀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가 뭐 운동을 좋아하면 뭐 실컷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면 한 시간 실컷 게임을 하는 것이건, 아이가 너무너무 신나서 하는 거, 엄마 나 이거 하면 안 돼.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 하나는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큰애는 학교 끝나고 나서 축구를 운동장에서 한 2시간 친구들이랑 했는데, 4학년 때는 한참 야구도 했고요. 그거 실컷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실컷 땀이 뻘뻘 나도록 이제 놀고 들어오면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둘째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실컷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꺼운 마음으로 청독을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신문 스크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실컷 무언가를 할때 있잖아요. 실컷 뭐 코딩을 하건, 뭐 레고로 뭘 만들건, 종이 접기를 하건, 그때 스토리텔링을 꼭 이렇게 하세요. 한 시간 동안 실컷 게임해. 실컷 재밌게 즐겁게 게임하고, 그리고 나서 할일 하자. 게임하면서 얼마나 신나,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약간 생색내는 말을, 너는 언제나 날마다 한 번씩 실컷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런 멘트를 엄마가 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정말 하는 행위가 엄마의 허락하에 너무나 즐거운 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걸 말로 해주면, 이러면 안 억울해요. 아, 내가 인간적으로 한 시간 반 게임했는데 지금 신문 스크랩 10분 하는 거 가지고 짜증내면 안 되지. 뭐 낭독 이거 5분 하는 거 가지고 짜증내면 안 되지. 요런 거. 그런 걸 날마다 그렇게 이벤트처럼 만들어줘야 기꺼운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그게 쌓여서 자신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할거다한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에. 근데 그게 되는 애가 있고 완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되는 애는 어떤 애냐면, 할걸안 하고 게임을 하면 찜찜하네. 그런 애는 할걸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주로 맏이들이 그렇죠. 저희 큰애도 그냥 할거뭐 읽을 책다 읽고 표시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이거 다 했어, 나 이제 게임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학교에서도 워낙에 긴장도가 높은 애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오자마자 뭐 청독하라 그래, 뭐 낭독하라 그래, 그러면 짜증나죠, 당연히. 얘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오자마자 긴장을 풀수 있는 숨트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실컷 노니까 좀 개운하다, 그치? 이제 청독하자. 청독은 양보할 수 없어. 요런 텐션으로 낭독은 양보할 수 없어. 요건 해야 돼. 요거 불과 5분밖에 안 걸려. 요렇게 꼬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여기 지혜로운 엄마들 많으니까 타이머 울린 후 엄청 쿨하게 10분 더 게임해,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청독을 더 즐겁게 했다. 오, 몽 역시 몽님, 몽 잉글리시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에 따라서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뉘앙스 조절을 잘하셔야 되고, 내 마음가짐이 그래야 돼요. 오, 기특하다. 이 낭독하는 거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어제 줌 라이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성실하게 엄마가 시키던 걸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나자빠진 그 친구는 제가 보니까 딱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계속 틀어진 채로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엄마의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그 엄마 여기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직장 맘이라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낭독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뭐 이렇게 힘들다 그래. 이런 마음인 거예요.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근데 이런 마음이면 가는 말이 곱지 않고 가는 눈빛도 굉장히 싸나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표정은 거짓말을 못 한대요. 뭐 수백 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 표정은 거짓말을 못 하고 속일 수가 없대요. 그냥 그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표정이 벌써 일그러져 있어. 그러면 아이가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힘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푸시를 한다? 그럼 뭐나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줌 클리닉을 할 때, 현우 맞아요. 미아님, 미아짱님. 현우 얘기를 할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은 현우가 어른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힘들어? 뭐 낭독하는데 보니까 한 5분도 안 걸리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아이한테는 힘들지. 그치, 네가 영어 공부 이제 실컷 하고 와서 좀 쉴까 했는데 또 이거 할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게다가 이거 약간 지금 넌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엄마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힘들지. 힘들지라고 그 마음만 알아주면 넘어갈 수 있었던 고비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 현우가 얼마나 똑똑한 애냐면 어제 우리 그 입태영 개강 파티 할 때, 또 용감하게 신청해서 발언을 했어요.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입퇴영을 다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너무 기특하다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현우야 너 힘들었겠다. 힘든 거 맞아. 이렇게 말해준 게 힘이 됐다고. 어떻게 애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현우의 그 말에 와 얘는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너무 정확히 알고 있구나. 내가 자기 마음 알아준 것도 알고 있고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나 입퇴영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위기의 순간에 항상 SOS를 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엄마도 너무 그 노력도 너무 눈물 겹고 그걸 또 아이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힘들지, 왜안 힘들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 살림하는 거 너무 힘들고 워킹맘으로서 애밥해 먹이는 것도 힘들어, 일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뭐가 힘드냐 니? 세척기가 다 설거지 해주고 로봇 청소기가 다 알아서 청소해 주고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시대마다 힘든 게 다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겪는 힘든 건 우리 어렸을 때 겪는 힘든 거랑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 하나도 부산하다. 아들 둘이면 근데 저는 사실 위로 오빠 있고 밑으로 남동생 있는데 3남매의 중간이었는데 완전 남자같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쇼파 맨날 방방 뛰어서 쇼파 꺼져. 그리고 뭐그 거실에서 막 뛰어놀다가 커튼에서 숨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잡기놀이 하다가 커튼 다 뜯어져. 뭐 베란다 유리도 깨진 적 있어요, 놀다가. 진짜 극성맞음의 끝판왕이었죠, 저희 3남매가.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둘이 침대에서 벙벙 뛰고 막 이러는 거, 저는 단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침대에서 뛰다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은 그 과거가 너무 싫어서. 아니, 좀뛸 수도 있지. 그리고 뭐냐. 저희 엄마는 약간 정리병이 있어가지고, 먼지에 되게 민감해요. 그 뭐죠?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 엄마 기억이 먼지털이로 막 사방 털고 다니는 거. 걸레질. 하루 종일 걸레질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막 우다다다 뛰어다니면서 뭐 넘어지고 뭐 깨지고 뭐 흘리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전쟁인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대충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 두들겨 패고 계속 또 청소하고 하루 종일.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는 거는 이제 물론 밤에는 아래층 조심해야 되니까 자제시켰지만 침대 위에서 뛰는 건 실컷 해라. 내가 어렸을 때 못했던 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저 아는 동네 동생이 놀러 와서 저희 아들 둘이 뛰어노는 걸 보더니 완전 기겁을 하더라고요.
얘네 맨날 이러고 노냐고. 정신없지 않냐고. 침내는 뭐라고 있는 거죠? 뛰라고 있는 거지. 그쵸? 어머, 몽님도 딸 둘이 새 소파가 다 터지게 뛴다. AS 기사님이 놀란. 맞아, 맞아. 그래요. 괜찮아요. 애들 좀 먼지 좀 나면 어떻고, 뭐, 좀 지저분한 거좀 묻으면 어떻고. 삼남매, 제가 이사 오면서 소파를 안 샀다. 실크 벽지에 그림을 가득 그려놓더니 침대에도 그려놓는다. 와. 그래서 애들 어릴 때는 인테리어나 가구나 이런, 그 뭐죠?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한 거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저분해지면 버리고, 또 갈고, 뭐, 이래야 되니까,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애들 다 크면 사세요. 꿀범맘님, 아이가 뭘 이불에 엎지른 적이 있는데, 혼내지 않았더니, 엄마가 화내지 않아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물을 쏟았거나, 뭐, 이불에 뭘 엎질렀거나, 아니면은 뭐, 병을 깼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의 리액션을 한번 보잖아요. 그 엄마의 리액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각인될 수도 있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절대 화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실수니까. 일부러 이 유리병 깨져서 엄마 치우는데 힘들어라! 하면서 던지는 애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 뗄 때. 그때도 아이가 일부러 내가 오줌 싸서 엄마 좀힘 좀, 힘좀 들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겁에 질려 있겠죠. 자기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눈앞에서 보니까. 그럴 때 오히려 화를 안 내고, 다친 데 없어? 넌 괜찮아? 엄마 이거 빨면 돼. 이건 빨면 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자주 했단 말. 빨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젖었네? 그러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리액션이 아이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고,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엄청난 신뢰. 우리 엄마는 어른이고, 마음이 큰 사람, 따뜻한 사람. 이라는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땐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블루벨님, 맞아요. 애기가 이불에 쉬하고 나서 울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혹은 속상해서, 뭐, 창피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마 실망할까봐.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이랬더니, 엄마를 안아주더라고요. 어차피 빨려고 했어. 빨 때가 됐는데, 안 빨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기꺼이 빠는. 맞아. 약하님 너무 재밌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저희 아이가 엄마, 나는 안 다쳤는데 밥상이 부서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부서져서 바꾼 다리가 또 부서졌다. 그래도 엄마가 되게 많이 케어해줬나 보다. 다친 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 다행히 난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밥상 다리가 부러졌어. 너무 귀엽다. 태형님, 코피 흘려서 괜찮아 했더니, 아니, 저기 인형에 묻을까봐 그런다고. 코피, 제가 어렸을 때 코피가 자주 났었는데, 이 혈관이 좀 약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코피 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면, 코피가 나면 엄마가 달려오더라고요. 괜찮냐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래서 코피를 아주 좋아했던.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알아서 팬티 갈아입어 놓고, 내가 씻는데, 난 괜찮아, 안 차가워. 라고 말하는 4살이다. 귀엽다. Already ready님, 아이가 5살 때 물을 쏟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 보고 태도를 바꿨어요. 마음속으로만 사자 후. 그쵸, 아이들은 자기가 당연히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혼내지 않았을 때 그걸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 그걸 알아준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훈육이 필요 없다주의예요. 마치 파닉스가 필요 없이 많이 읽어주면 그 스토리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책을 읽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엄마를 실망시킬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완전 공포에 질리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또콕 집어서 언어로 객관화시키면서 팩트 폭격을 한다. 그러면 거의 공포일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가 너무나 잘했던 자랑스러운 좋은 일? 이런 것만 언어로 꺼내서 스토리텔링 하셔서 너는 언제나 그렇게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던 아이. 너는 언제나 몰입하면 3시간 내리 레고를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엉덩이 힘이 있는 아이야. 이런 스토리텔링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 아이만 보고 살면, 아, 이게 문제인 거 아닌가? 얘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500명의 생존자들, 얼마나, 뭐랄까.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예요. 이 엄마들의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이게 벌써 우리가 3년, 2년인데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게 저는 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아이들 생각 많이 나고, 아, 그때 그랬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코니월드님, 아이가 일주일 내내 배변 실수할 때 이성을 잃고 한번 크게 혼냈는데, 아이가 그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때 화낸 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도. 그래, 아까 배변 훈련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거렸다. 저희 조카도 되게 늦게까지 배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 늦게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여행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대? 배변, 배뇨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배변 훈련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약 얼굴을 찡그리거나 아, 또 시작이야. 이런 표정이 딱 스쳐 지나간다. 귀신같이 알고. 왜냐면 그걸 탐색하기 위해서 아이가 엄마 표정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얜더 긴장하니까 더 많이, 더 자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땐 정말 모른 척, 못본 척, 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변 실수하기도 하대, 배뇨 실수하기도 한대. 이런 생각에,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모른 척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 환갑 넘은 엄마가 아이 낭독하는 거 거의 한 학기 이상 보더니 영어를 시작하고 싶으셨나 봐요. 혹시 어떤 과정 추천하실까요, 달님? 너무 멋지다. 우리 낭독 스쿨에 이제 꼬맹이들이 낭독하는 걸 날마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낭독만, 단순히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명작 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듣고 주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꼬맹이들,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들, 2학년 꼬맹이들이 자기 생각을 조잘조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할머니 얼마나 뿌듯해. 얼마나 기특해. 이런 보물 같은 육아일기, 육아 영상이 또 있을까 싶겠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자극과 영감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기쁨도 얻고. 제가 어머님한테는 영초탈 추천할래요. 영초탈. 패턴 영어 아주 짧은 거. I want to go home. 뭐 I want to go to sleep. I want to go to b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네 문장. 하루에 딱네 문장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 추천해요. 그래요. 제가 뭐 놓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월에 시작해요. 영초탈은 1월에. 그래요. 너무 멋지다. 그래요. 저 이렇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방 켰는데 앞으로 제가 인스타 라방을 켜면 어떤 주제를 갖고 한다기보다 오늘은 사실 그 초등학교 5학년 현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고학년 단톡방에 고학년들 인증샷이 올라오는데 되게 짠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뒷모습을 아련하게 등교하는 뒷모습을 찍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난 거쳐봐서 안 해. 뭐 이런 거?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싶었어요. 제가 라방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주로 월화수에 출근을 하니까, 월요일이랑 수요일, 둘 중에 한 번은 꼭 하려고요. 그렇게 제가 약속을 저 자신하고도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 라방은 약간 기획 라방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인스타 라방은 조금 더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PPT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준비 없이도 켜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나 요즘 요게 좀 고민이었는데, 그거 얘기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라방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켜봤습니다. 한 수요일 정도, 매주 수요일 정도 이렇게 인스타 라방을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아짱님, 달구 단톡방 입장하면 인사드릴게요. 어우, 오세요. 여기 선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우아한 것은 이 반사판 역할을 하는 편안한 원피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시간이 허락하면 라방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